이제 제 설명 아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저는 이제 비교 문학 정보 이제 영어로는 그걸 컴패러티브 리터러처라고 해요. 컴페어가 비교하다는 뜻이잖아요. 리터러처. 리터러처는 아실 거예요. 문학을 리터러처라고 하는데 컴패러티브 리터러처에서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동서죠. 동서. 동양과 서양을 비교하는 게 제 주 전공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영문학만 하면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영문학만 하면 그래서 이제 그걸 비교하는 것들을 제가 관련된 뭐 논문들 한 10여 편 이상 썼어요. 그런 동서 비교문학과 관련돼서 논문들 썼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제 이름을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되고 또 이제 제가 제 이름 검색 유튜브에서 하시면 제가 뭐 저는 이제 여러 가지로 멀티 디렉션으로 이제 여러 가지 하는데 그걸 검색하시면 제가 이제 오늘 강의한 것도 유튜브에 또 이제 올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또 보시면 또 도움이 되시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할게요. 뭐 학습이 또 길어지면 안 되니까.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제가 할 거는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 이 워싱턴 어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영문학을 안 하신 분은 들어보신 분 계세요? 워싱턴 어빙은 아마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그러니까 W.B. Yeats는 들어보셨겠지만 이 어빙은 영문학을 안 하면 못 들어본 사람인데 미국의 이제 작가예요. 미국의 작가고 초창기 작가예요. 초창기 초기 작가라고 이야기할게요. 이 사람의 대표적인 작품이 스케치북이에요. 스케치북. 여러분 그 모르겠어요. 스케치북이라는 게 번역된 거 좀 워싱턴 어빙 스케치북 이렇게 치시면 아마 서점에 가도 있을 거예요. 오늘 저한테 이제 강의 들으신 다음에 이게 페이지도 두껍지도 않아요. 단편 소설이니까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아 정말 이 동양과 서양이 유토피아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정말 비슷하구나라는 거를 실감하실 겁니다. 그 워싱턴 어빙이라는 이게 초기 작가의 스케치북이라는 책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작품 중에 이제 립반 윙클이 있는 거예요. 립반 윙클. 립반 윙클 사람 이름입니다. 립반 윙클이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인명. 립반 윙클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도현명의 작품하고도 비슷해요. 뭐 똑같다고 할 수는 없죠. 동양과 서양이. 근데 이제 내용 자체가 비슷하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줄거리는 제가 이제 그 밑에다가 정리를 해놨죠. 이 소설의 주인공인 립반 윙클 사람 이름이라고 그랬죠? 농사를 망치고 아내에게 구박받으면서 우리가 일종의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공처가라고 그래요. 공처가. 맞나요? 부여울 공자. 아내 첫자. 그다음에 직자 이렇게 써가지고 공처가라고 하는데 이 공처가를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 공처가를 혹시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공처가를 영어로요. 되게 재밌어요. 헨 팩트맨. 뭔지 아세요? 헨이 암탉이죠. 암탉. 핵이 쪼다는 뜻이거든요. 암탉이 막 뭘 쪼잖아요. 근데 팩트니까 쪼인. 맞죠? 암탉들이, 닭들이 막 쪼이잖아요. 먹이 먹으면 뭐. 쪼인다는 말 들어보셨죠? 암탉에게 쪼인 남자. 이 공처가죠. 진짜로. 헨 팩트맨. 이 이제 공처가죠. 그렇죠? 근데 하여튼 뭐 이제 공처가를 또 패티코티드 맨이라고 해서 여자 속옷 입은 남자 이렇게 쓰기도 해요. 패티코티드 맨이라는 거. 그러니까 영어를 또 잘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이런 표현들은 저만큼 아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거 연구 많이 해서 속담이 어떻게 되느냐, 관용적인 표현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도 연구를 많이 했는데 하여튼 이 사람이 공처가인데 보세요. 어느 날 아내의 잔소리가 엄청 이제 듣기 싫어서 산속으로 사냥을 가요. 사냥을 가는데 그곳에 가는데 큰 술통을 산꼭대기로 운반한 사람들을 만나요. 산에 가서 줄거 써놨죠. 사람들 도와주고 술통을 산 정상으로 운반해 준 거죠. 그곳에서 옛날 스타일의 옷차림을 한 여러 사람을 만나요. 또 술도 마시고 잠에 빠져요. 근데 이제 그들이 거기 가면 구주희라고 해서 요즘 볼링 뭐 이런 거 있죠? 뭐 볼링이라도 골프 비슷한 거 뭐 그런 게임을 해요. 구중이라는 게임을.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그 술을 준단 말이에요. 술을 마시고 깊은 잠에 빠져요. 그래서 그가 잠에서 깨어났는데 몇 년 후에 깨어나냐면 20년 후에 깨어나.
우리가 이런 얘기 되게 많잖아요. 잠깐 잠자는데 깨보니까 20년. 20년은 약과죠. 그죠? 깼는데 뭐 200년 전 일일 수도 있고 뭐 그런데 그래서 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아내는 벌써 늙어 죽은 거예요. 20년 지났으니까. 또 아이들은 다 어른이 되어 있었고 또 아메리카 식민지는 영국과 싸워가지고 이겨서 독립국이 되었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고 웃기만 했고 근데 이제 그때까지 살았던 노인들은 또 그의 말을 믿었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은 이제 이상적인 유토피아에 우리가 이것도 제가 몇 번 수업을 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유토피아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유토피아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유토피아라는 말 많이 이상형. 유토피아 이상형 아닙니까? 이건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유토피아라는 말은요. 유라는 것이 뭐냐면 유라는 것이 네버예요. 네버. 네버. 결코 못 만든다. 토피아라는 게 섬이에요. 아일랜드. 그러니까 유토피아는 뭐냐면 결코 존재하지 않는 섬을 유토피아라고. 이해가세요? 우리가 토피아 관광 이렇게 막 무슨 관광버스 타면 그러잖아요. 섬만 다녀야 돼요. 원래. 토피아 관광이라고 있어요. 그 관광버스에. 근데 이제 섬 아니고 뭐 오마트 다 다니는데 원래 토피아라는 말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섬. 여러분 이상형은 존재할까요? 우리가 플라톤이 말하는 우리가 굿아이디어 이런 아이디어라는 말의 어원이 플라톤의 이데아에서 나온 건 아시죠? 플라톤이 이데아라는 게 있잖아요. 이데아. 플라톤이 말하는 어떤 이상향 이런 걸 이데아라고 하는데 뭐 이데아에 대해서 또 뭐 깊이 이야기하면 복잡하니까 뭐 동굴의 비유 나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이데아라고 하는 것도 이상향이고 이런 이런 것도 이상향이고 또 이제 도현명의 책 중에 뭐가 있어요? 무릉도원 있잖아요. 그 중에 무릉이라는 게 뭡니까? 무릉이라는 땅에 있는 도원, 복숭아 꽃이 피는 정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무릉도원이라는 게 그거하고도 상당히 유사하다는 거죠. 이상, 인간의 이상을 잘 다루고 있는데 자 이제 저 밑에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작품 모두 인간 생활의 이상을 그렸어요.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이라는 게 뭐 이상, 이상하다. 요 이상도 있고 여기 나오는 이상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뭡니까 시인 중에 이상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이 시 쓰시는 분이 이상 모르면 간첩잖아요. 이상이라는 게 원래 본명 김혜경이에요. 김혜경. 이상이 성이 이신 줄 아시는 분이 되게 많으신데 이상 이 성이 김씨예요. 김씨인데 왜 혜경이라고 했냐면 바다를 다스리는 관리 같은 사람이 되라. 그래서 아버지가 바다 꼭 바다만 의미하는 건 아니고 넓은 지역이겠죠.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관리가 되라 해서 김혜경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동경 제국대학 그 아, 경성 제국대학이죠. 경성 제국대학에 요즘 말 서울대 건축과 출신이에요. 이 사람 건축과 출신이에요. 그래서 건축과 출신인데 이분이 이제 건축과 졸업을 하고 건축 감독을 하는 거예요. 담당 감독을 하는데 이 일본 사람들이 이제 거기 있었을까 이제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 김상이라고 해야 돼. 김상. 김씨니까. 맞죠? 김상. 무슨 무슨 씨잖아요. 타나카상. 김상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성을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이 씨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상 그거. 이상. 뭐 일본은 좀 아시는 분은 이상 모르시면 없죠? 상이 무슨 시, 무슨 상으로 타나카상이고 이상이라고 한 걸 힌트를 얻어서 그 다음에 이 사람 뭐냐? 이상이라고 쓴 거. 상자 상자를 쓴 거. 이 상자 상자 학구방 상자. 그러니까 나는 내 시 속에다가 알 수 없는 수수께끼 상자를 막 다 담아놨으니까 니들이 한번 해석해봐. 그 이상이에요. 근데 이상의 시는 엄청나게 이상하게 생겼어. 예. 이상하게 생겼네. 롯데스쿨을 봤죠. 이상해. 이상 시 한번 보세요. 안 이상한 거. 그죠? 이해를 못해요. 이런 이상의 시는. 정말 알았습니다. 물론 이제 거울이라든지 이런 시는 거울 속엔 소리가 없어. 거울은 왼손잡이요. 이건 아주 쉬운 시고 이상의 시들을 보면 무슨 말 하는지를 몰라요. 이상 시대를 보면 그런 이상이고 이 이상을 통해서 식민지 시대의 지식인의 이상 지금 이 이상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을 시 속에다가 드러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상이라는 작가를 가지고 그냥 아 이상인가 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상의 이름 하나 가지고 보세요. 네 가지가 되죠.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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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다 다르죠. 다 다르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우리를 이제 문학이라든가 이런 걸 공부하면 저는 이제 이런 이름을 가지고 또 왜 이렇게 썼을까 뭐 이런 걸 연구를 막 했거든요. 여러분이 뭐 이런 걸 또 공부해도 꼭 시를 공부한다고 하는 것이 시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양한 인문학적인 지식들도 아는 것이 좋죠. 그래서 이제 이 이상을 우리가 아이디어라고 하는 거, 아이디어. 아이디어는 생각이고 아이디어, A를 붙이면 이게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상향을 그리고 있는 거죠. 이상을 그리고 있고 유토피아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이 두 작품은 당연히 시간과 공간이 다르죠. 이 도현명의 작품은 중국의 남북조 시대 시기고 이 사람들은 또 미국의 식민 그 초기 시기의 작품이니까. 근데 이제 이상향 추구라는 공통 분모가 있죠. 왜 그러냐면 이 워싱턴 어빙의 립반 링클의 주인공 립반 링클도 아내의 막 그런 엄처시야라고 하잖아요. 그걸 벗어나려고 하다가 산에 들어간 것이고 산 속에서 술을 잠깐 얻어 마시고 이제 잠을 자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서는 자세히 안 써놨는데 총을 들고 다녀요. 총을 들고 다니는데 총을 들고 잠을 자다가 잠깐 졸았는데 총이 다 녹슬어버려요. 20년 지났으니까. 그런 장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상형 추구인데 이 첫 번째 유사점은 뭐냐? 시간의 신속성이죠. 시간이 래피드니스라고 하죠. 래피드하게 엄청나게 빨리 흘러가죠. 자, 워싱턴 어빙의 작품인 립반 링클의 주인공 립반 링클은 아내의 잔소리를 피해서 산소에 갑니다. 이것도 잠깐 제가 여담을 알려드리면요. 작품명은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사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기울는 글자. 사체라는 게 약간 이렇게 비스무리한 이탈릭체 들어보셨어요? 이탈릭체. 그러니까 글자를 뭐 사랑해가 이렇게 사를 쓰면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 있지 않나요? 네. 이런 걸 이탈릭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된 작품명은요 이렇게 이탈릭체로 쓰는 거예요. 밑반에 걸 보시면 그 위에 있는 건 이탈릭체 써져 있죠. 약간 옆으로 누워 있잖아요. 이걸 사체라고 하는 거 알아주세요. 기울어진 글씨. 그리고 이제 밑에는 사람 이름이니까 립반링크를 쓴 겁니다. 아내의 잔소리를 피해서 갔다가 노인의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후에 깨어나죠. 마을로 돌아와 보니까 엄청난 시간이 지나가 버린 거죠.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뭐 어떤 시간 자체가 지나가 버린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제가 그 립반링크에 있는 하나의 이야기를 써놨죠. 보세요. When 립반 링크, 그 다음에 came out of the forest. 그 came out of, 여러분 out of는 영어에서 뭔지 아시죠? 우리가 in과 into와 out of가 있어요. 영어에서 보세요. in이라고 하는 건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into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out of는 밖으로 해요. 지금도 알죠? in은 안에, into는 안으로, out of는 뭐 밖으로. 자, 그러니까 보세요. out of the forest예요. 숲 밖으로 나왔을 때. 해서 되시죠? came은 come의 과거형이잖아요. 나왔을 때, 뭐, 자, forest 다음 비금 거 보세요. 자, forest 다음 비금 쫙 거 봐요. 숲 밖으로 나왔는데, 뭐 한 후에, after sleeping, 잠잔 이후에. 얼마 동안, for 20 years, 20년 동안. 그쵸? 잠잔 이후에. many news awaited him in his native village. 자, 보세요. many news, 많은 소식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 뉴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뉴스는 이 뉴스 이 펜이 좀 나오는 게 아니 저 제가 펜 좀 하나 주실래요? 저 제 검은색 그 예 그건 좀 나오고 자 이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뉴스는 쓰는데 이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를 공부하면 되게 재밌는 게 이런 거예요. 그리고 소식이라는 건 왜 뉴스라고 하느냐? 이게 약자예요, 약자. 소식은 동서남북에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 맞아요? 여러분, 동서남북을 영어로 쓰라면 진짜로 노스부터 쓰는 거 아세요? 동서남북을 쓰라고 했더니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 노스. 아, 나 영어 잘하지. 땡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영어로는 동서남북을 노스부터 써요. 그럼 왜 동서남북을 놀수부터 쓸까요? 북쪽부터 쓸까요? 이게 북쪽인 건 알죠? 왜 북쪽을 쓰냐면 여러분이 산에서 길을 잃으면 나침반을 가지고 북쪽을 바라보지 않나요? 나침반이 북쪽 바뀌는 방향이 반대가 남쪽이거든요? 남쪽으로 가면 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나침반을 가지고 북쪽의 반대가 남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북쪽이 그만큼 중요해요. 북극성도 있고. 그래서 소식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동서남북에서 온다. 뉴스라고 하는 것이.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보시면 많은 소식들이 awaited. 이것도 좀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영어에서 이 wait for는 기다리다예요. wait for. 제 강의는 뭐 영문법도 막 같이 섞어서 강의해드려요. wait for는 기다린다고 이거 같은 말이 뭐예요? await. 그러니까 await일 때는 for를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다라고 이야기할 때 I waited for him. 나는 그를 기다렸다. 이렇게 쓰잖아요. I awaited him. I awaited for him. 이해가 돼? await는 for를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wait는 for를 쓰고 기다린다는 뜻인데 많은 소식들이 그를 기다렸어. 어디에서? In his native village. 그러니까 native village니까 마을이죠. 마을. village. 그럼 village가 마을이잖아. village 외울 때 마을을 마을을 통째로 village 이렇게 보면 돼요. 마을을 그냥 빌리는 게 아니라 통째로 village. 마을 되죠? 영어를 이렇게 공부할 때 우리말하고 연결시켜요. 예를 들어 미래에서 들어봤죠? 미래에서 증권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게 미래 에셋이에요. 왜 에셋이 되느냐? 애를 셋을 낳아. 자산이 돼야 돼. 그래서 에셋이란 말 자체가 자산이란 뜻이에요. 자산. 진짜. 에셋. 그리고 우리가 현기증이라고 하는 거 영어로 벌티고라고 하거든요. 벌티고. 더 이상 현기증이 있으면 버티고 있을 수 있어 없죠? 없죠? 그래서 벌티고가 현기증이에요. 저는 단어를 강의할 때 이런 식으로 이야기로 만들라고 해요. 좀 사람들이 재밌어요. 그리고 보이지가 있어요. 보이지. 보이지가 있는데 보이지가 이게 여행이란 뜻이에요. 여행. 여행인데 어떻게 보냐면 배를 타고 가다 보면 섬이 보이지. 그렇죠? 배 타고 가다 보면 섬이 보이잖아요. 이 보이지가 바로 있어요. 여행이란 뜻이에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우리말 숯이라고 쓰잖아요. 숯. 영어로도 숯이라고 써요. 숯을 검댕이. 근데 이게 어원이 같다기보다는 우연의 일치로 숯이 이게 숯이 된 거예요. 아 같은 어원인가 이건 아니고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비슷해. 우리가 페일도 그러잖아. 페일. 창백해지면 페일이잖아요. 페일. 창백하는 거 알죠? 근데 이거 발음표를 대면 어떻게 돼요? 파래잖아. 페일이 창백한 아닙니까? 그치. 창백해지면 얼굴이 파래지죠. 세일이잖아. 세일. 세일. 이게 판매인데 이거를 발음표에서 살래잖아. 살래. 맞죠? 살래 안 살래. 그렇죠? 이런 식으로 단어 공부를 이렇게 여러분 재밌게 하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영어를 참 어렵다고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사람 저한테 많아요. 제가 영어 박사니까. 근데 실제로 그 박완서라는 소설가, 연인 소설가가 있는데 그분한테 사람들이 와서 물어본대요. 어떻게 하면 작가님 소설 잘 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박완서가 그랬어요. 소설 써보긴 하셨어요. 소설 써보긴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 이렇게 막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이래야 돼. 저도 그 영어 사전을 한 세 권을 제가 버렸어요. 진짜 이게 막 넘기다가 너덜너덜해요. 해져가지고 막 이게 뭔 뜻이지? 찾아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데 이게 뭐 그렇게 하나쯤 되진 않죠. 어쨌든 이건 여담이지만 그러니까 립바링클 20년 동안 잠을 잔 후에 숲 밖으로 나오니까 많은 소식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볼까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지만 잠을 깨어보니까 노인을 처음 만났던 푸른 언덕 위에 있었고요. 햇살이 빛난 아침이었어요. 그래서 새들이 덤불 속에 지저귀고 있었고요. 잠들기 전에 이를 기억해 보려고 했죠. 또 자기가 가지고 왔던 엽총, 아까 엽총 들고 왔다고 했잖아요. 찾기 위해 둘러봤어요.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은 20년이 지났으니까 잘 기름칠되고 번쩍거리던 총이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이런 총을 20년 있으면 안 낡아요? 낡죠. 낡은 총이었어요. 이 도연명의 도화원기의 주인공도 립바링클과 마찬가지로 복숭아 꽃을 찾아 들어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농사를 짓고 이제 막 가는데 어부였죠. 어부. 그러니까 어부니까 고기도 잡고 이제 막 산에서 농사를 조금 짓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복숭아 꽃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 우리로. 그래서 그곳을 타고 가보니까 이상향이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순속하게 지나가 버려요. 동굴로 자기는 가서 정말 오랫동안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정말 시간이
엄청나게 빨리 지나가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또 두 번째 유사성은 급전이, 급전이라는 게 뭐 급전이 필요하다, 급전이 아니고 급하게 전환한다. 급전의 뜻을 모르시면 써놓으세요. 그 급전입니다. 급할 급자에 바뀔 구를 전자에. 한자 제가 써놨죠. 그래서 갑자기 이야기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립바링클의 주인공인 립바링클은 아내의 잔소리를 피해서 산에 오르죠. 산에서 한 노인이 자기에게 따라주는 술을 마셨어요. 잠을 자서 20년 지나갔지만 이 도화원기에 등장하는 어부는 시냇가에서 길을 잃어버려요. 뭐 그래서 복숭아꽃이 흘러가는 걸 보고 따라가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만나와서 가보니까 뭐 한나라 시대 전쟁을 피해서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이 나중에 그래갖고 이제 이 도화원기를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갔다 왔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면 그 자기가 온 흔적을 돌멩이를 막 땅에다 떨어뜨려.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이야기 보면 떨어뜨려가지고 이제 나중에 관하로 가요. 아 이제 사또한테 가가지고 아 내가 이런 아주 희한한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아 사람들 데리고 가요. 그래가지고 막 따라가. 이제 따라가는데 거기 가보니까 동굴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동굴이 있겠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보면 꿈을 꿨는지 어떻게 보면 그 호전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호전몽. 장자가 꿈속에서 나비가 되는 꿈을 꿨는데 꿈에서 깨보니까 나비가 내가 됐는지 내가 나비가 됐는지 모른다. 거기서 나온 말이 뭐죠? 한자로? 거기서 나온 한자가 뭐죠? 네? 무라일체잖아요. 무라일체. 사물과 내가 한 몸이다. 무라일체 그거 아니에요? 사물과 내가 한 몸이다. 이렇게 뭐 쓰기도 하고 하여튼 이제 이 사물과 내가 한 몸이다 라는 그 무라일체가 나오는 거죠. 하여튼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잖아요. 이제 북성꽃이 흘러가는 걸 보고 따라가다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는데 난리를 피해서 처자식과 고운 사람들을 거느리고 이 외 땅 곳에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장소가 없었다는 거예요. 있는 게 아니죠. 자, 두 번째는 작품의 또 차이점을 보면 이 부인 언급이 나오잖아요. 아까 립바링클에서는 부인이 초반에 언급이 많이 돼요. 여러분 한번 이걸 제가 여기다 자세히 안 써놨지만 좀 기회가 되시면 립바링클을 한번 읽어보세요. 페이지 수 몇 페이지 되지도 않아요.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날마다 실세 없이 잔소리를 했으나 그 어깨를 넘겨보세요. 으쓱 이제 하면서 머리를 흔들고 하늘을 향하고 말도 하지 않죠. 그 엄처시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처가 살아가. 공처가가 핸팩트맨으로 이런 얘기 했죠. 그래서 도화원기라는 작품에서는 주인공의 부인이 따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또 두 번째 차이점은 이 시간의 경과성에 대한 상징인데 이 립바랭클에서 주인공이 깨어보니까 총이 녹슬어 있었다고 그랬죠. 녹슬어 있다는 건 뭐예요? 엄청난 시간이 경과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이 도화원기에서는 어떤 시간의 흐름에 대한 상징들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막 그 사람들과 같이 놀고 있다가 그 며칠 정도 놀고 있다가 이제 나오는 내용만 나오지 시간의 뭐 흐름에 대한 어떤 상징을 이야기하는 건 없습니다. 또 립바링클에서 주인공이 산에 올라갈 때 볼링의 전신인 구주일을 하고 있었어요. 공굴리기죠. 공굴리기. 볼링이라는 게. 그래서 그곳에는 그러니까 구준이라는 게 뭡니까? 아홉 개의 핀이라는 거, 아홉 개의 핀. 볼링도 이렇게 보면 핀을 놓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 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산에는 입구가 있었는데, 예, 볼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짧은 옷을 입고, 어떤 이는 조끼를 입고, 뭐 단검을 꽂고, 뭐 바지를 입고, 이제 즐거운 걸 하죠. 그래서 이제 공 굴러가는 소리만 있었고, 이 도화원기에서는 무릉도원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씨 뿌리고 밭을 갈고 있었어요. 산에는 작은 입구가. 그러니까 이게 바로 유토피아라는 거죠. 그렇죠? 배를 버려두고 입구에 갔는데 너무나 처음에 갈 땐 협소해. 우리가 동굴 같은 데 가보면 물지 않나요? 처음엔 들어가기 힘든데 거기 들어가면 엄청난 땅이 있잖아요. 수십 보를 걸어가니까 트여 있었고 땅은 평탄하고 넓고 집은 번들번들하고 뭐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곳 자체가 이상향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어떤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뭐 이제 정리를 했지만, 이 스케치북에 포함되어 있는 링클, 립바링클, 현실의 고민과 번뇌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이상향.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간잖아요, 여행을. 여행을 왜 갑니까? 이거 우리가 이제 막
8월 달에 휴가 여행 가고 또 추석 때 여행 가고 막 그러잖아요. 이걸 관광학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여행을 하는 이유가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일상으로부터의 탈출. 맞나? 일상으로부터의 탈출이다. 여행을 가면 내 막 복잡한 일상에서 바뀌죠. 그렇지 않나요? 아, 내가 정말 막 복잡하고 이런 일상에서 벗어나가지고 좋아. 두 번째가 뭐냐면요, 여행을 하는 이유는 신기성이 좋고. 이 일상으로부터 탈출은 이소아홀라라는 관광학자들이 이야기한 거고요. 이소아홀라. 그 다음에 이거는 플로그라는 관광학자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을 하면 제주도에 가면 도라를 방이 있잖아.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가는데 어디 여행을 가는데 우리 집에 있는 거와 똑같아. 여행하는 맛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곳에만 있는 어떤 특산물이라든가 또 특별한 작가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여행하는 맛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상으로서 탈출과 신기성의 추구가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현실의 고민과 번뇌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인간의 이상향의 소망이죠. 그래서 이상향에 대한 논의가 플라톤 이데아론부터 이제 거슬러 올라가고요. 그래서 이런 이상향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동양과 서양의 작품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논의되어 왔다는 거죠. 이게 이제 동양과 서양에서의 어떤